엔비디아는 분할 때 삽니까? 지금 삽니까? 이사님. 엔비디아요? 예, 질문이에요, 질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지금 사세요, 지금. 지금 강좌. 왜냐면, 제 느낌에 젠슨황이 어떤, 나름은 생각한 고민하고 한 건데, 여러분들 이제 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천비대하고, 현대 천비대하고. 근데 천비대화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10대 1대 10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계산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달러가 되면 굉장한 착시에 빠지면서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웬만하면 안 빠질 거고. 그때 당시에, 그때 넘어가면 아마 이제 90자를 보기 쉽지 않을까?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좀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현재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싸게 먹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의미 있는 하락은 아마 그 이후에 나올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아마 그 6월 7일까지는 하락 안 나올걸요? 나와도 그냥 웬만하면 바로 커버합니다. 회복할 거 오늘처럼. 다 회복했죠, 벌써? 그걸 좀 읽으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동후후후후후후후후영 환란 때 내부자 매도했다는데 더 사용? 그러니까 내부자 매도했다는 기사로 더 사냐고 물어보신 건데 내부자 매도는 늘상 있는 일이죠. 항상 있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더 사거나 더팔 일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하지만 우리 이사님의 답을 들어야겠죠? 내부자 매도 때문에 어떤 주식을 더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뭐, 그거, 상관없는데, 그죠? 예, 그게 없는데,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시작, 여기서, 국가가 못 가냐, 그런 건 아니고, 만약, 지금 제, 그, 화면에, 팔란티어 보면, 쓰리바닥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모양이. 쓰리바닥. 예, 그냥, 원, 그려야 되고. 어디서부터 원이죠? 하여튼, 뭐, 아, 거기서? 원, 여기 투, 아, 쓰리 그래요. 확인되고 사도 늦지 않잖아요. 만약 여기 확인이 안 되면 여기 갭, 여기 갭 벌어진 부분, 그다음에 여기 지지선까지, 뭐 요거 확인하고 올라올 때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그럼 쓰리 바닥 완벽하게 확인하는데 지금 거래량 보면 거래량 완전 죽었죠, 그죠? 그렇죠. 관심이 없죠, 그죠? 누가 팔아서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딱 그냥 관심권에서 사라진 듯한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랄까, 핫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죠, 주식이. 그 핫함이 나오려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뭔가 큰 계약이 나오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오늘 뭐 SNS에 보니까 한국의 삼성인 것 같은데, S사가 팔란티어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던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혹시 참 오늘 기사 중에 나왔던 건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파업합니까, 이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 노조 뭐. 그러니까요. 참. 진짜 예, 뭐. 그 흔한 게 아닌데. 오늘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죠, 오늘. 뭐, 내부적으로 그, 비판하는 그런 거 많더라고요, 뭐. 오늘. 그러니까 내부망에 나와 있던 막 글들이 외부로 막다 이렇게 찌라시로 돌고 막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뭐 DRAM을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뒤처지는 것도 그렇고, 이제 기술이 이제 뭐 오히려 하이닉스에 이제 역전당하는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뭔가 내부 문화가 이상하게 이제 그 예스 문화처럼 뭐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도 들던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파업은 뭐 모르겠네요. 근데 이 대만하고 이제 한국을 비교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서 국가나 기업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대만하고 한국의 큰 차이가 뭘까요?
대만하고 한국의 큰 차이? 뭘까요? 가장 큰 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건요. 대학생,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데, 학교로 가는데. 대만은 반도체를 가요. 반도체만, 반도체를 제일 쳐주니까 반도체를 가요. 와, 완전히 국가에서 미는 산업이네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국가에서 밀는 그런 느낌보다, 예. 네. 의사보다 월급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한국은 다 의대를 가려고 하죠. 그 차이가 있네.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지금 만들어냈네,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이제 약간, 모르겠는데, 거기가 생존 같은, 대만이 이제 경상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말하고. 그래서 그 생존 같은 그런 지역, 생존해야 되는 지역?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을 봤을 때, 그또 대학 나오고 나서 임금도 적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올라야지 기술이 쌓여야지 연봉이 높대요. 우리는 초봉이 높잖아요. 그렇죠. 대학생 그 졸업하면 초봉이 높은데 마인드가 다르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들어가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오, 좋은 마인드네. 하여튼 약간 그 차이가 그렇습니다.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대만, 해외 나가면 대만 국제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학교 자체가. 저도 이제 가봤지만, 웬만하면 그 체벌도 가할 수 있고, 되게 빡세다? 뭐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육도 그렇게 시켜갖고 조금 뭐잘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뭐 TSMC에 대한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약간 부럽기도 하지만 아유 뭐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이 가장 등락이 심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원래 심한데 다 심한 게 아니잖아요, 이사님. 심할 때도 있고 안 심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건 그 변동성이 얼마나 이제 축소됐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없이 지나간, 왜냐하면 뭐 크게 어떤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먹을 게 맞냐 없냐 뭐그 차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었는데 안 밀리면 엄청 터지기 때문에 한쪽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반대로 이끌었을 때 그쪽들이 이제 쇼커버를 치면서 이제 확 반대로 갈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네. 없으면, 그런 포지션이 없으면 또안 움직이겠죠. 그것도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했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